오늘은 뭐 가정식 그냥 이 먹방이죠. 진짜 없어요. 오늘 반찬이 없네요. 반찬이 없어서 뭐 해먹고 싶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비비고 그 김치 만두예요. 이번에 광고하더라고. 그래서 산 그래서 한건 아니고 그냥 김치 만두 있길래 세일하니까 서민들은 세일하면 사지, 그쵸? 뭐 거의 이제 배급은 아니고 뭐 그러죠. 아무튼 밥이 오래돼서 밥이 노래요. 서민들 식당은 없죠. 맛있는 게 없어. 특히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혼자 못 살아요. 여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혼자 못 산다. 그쵸? 왜? 음식을 부실하게 먹기 때문에. 그쵸? 밥을 엄마가 해주는데 이제 독립하거나 나이를 먹으면 엄마하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밥이 부실하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맨날 먹으면 얼마나 건강 안 좋겠어요. 고기랑 야채도 없이. 왜? 남자들의 일상은 뭐다 그래요. 그래서 잘 먹는다 그러면 이제 짜장면 먹고. 쌀만두 가격이 올라서 보통 5,500원, 6,000원, 7,000원 하거든요. 어떤 데는 8,000원 하고. 그러면 보통 임시직 알바가 8,000원 받아요. 그냥 8,000원 받으면 8,000원 뭐 하겠어요? 뭐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가스비도 내고 통신비도 내고. 그러면 한 달에 150 번다고 해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0,000원, 2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세도 내는데 뭐가 남겠어요? 집세가 50% 뭐 절반인데. 그러고서는 임시직 알바는 돈을 안 주죠. 집세를 싸게 던지. 그쵸? 어차피 남의 집에 사는 건데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어. 그냥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사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러죠. 진짜 뻑뻑해서 안 넘어가네. 참치라도 있었으면. 그쵸? 카레라든지 뭐. 그쵸? 그 김치만두는 비빔국 거는 맛이 없고 딴게 맛있는 게 집이 있어요. 교자만두인가? 거기 저기 어떤 쪽이 김치만두가 맛있는데, 김치만두는 당면이 중요해. 당면이. 야채만두도 그렇고 당면이 핵심이에요. 당면을 어떻게 쓰냐? 그냥 이 피를 어떻게 쓰냐? 그래서 고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짜면 맛이 없는 거죠. 이 비비고 김치만두가 맛이 없는 이유가 당면이 쫀득하고 야채가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맛깔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맛깔은 나는데 뭐지? 가장 중요한 그게 빠진 거죠. 딱 그 그러니까 한두 개 집어먹으면 맛있어. 근데 계속 먹으면 맛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면 딱 정국이네요. 저번 이제 비빔국은 맛있었는데 이번 이제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전자레인 돌려서 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맛이 다를 수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그래요. 아마추어적인, 그렇죠? 딱 먹어보면 이 사람이 아마추어인지 고수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반인들도 음식을 구분할 때 아, 이 사람이 고수고 아마추어인지 이제 어떻게 맞추는지 이제 대충 말씀드리면 음식의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딱 먹어보고 아 진짜 맛있어. 그거는 아마추어예요. 그건 아마추어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진짜 열나게 맛있어. 와 환상적이야. 아마추어예요. 요리 못하는 사람 딱 먹어보면 진짜 맛이 없어요. 그거는 하수, 그렇죠? 근데 고수는 맛이 똑같아.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나타나죠. 근데 맛이 깊어. 맛이 깊어. 내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그런 맛집은 그냥 맛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음식점이야. 이름도 안 날렸어. 어딘지 몰라.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깊어. 고수예요. 고수들은 특별한 재료를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익히는 속도랑 이 상태, 그러니까 같은 재료로 같은 방식으로 같이 해도 다른 거야. 그게 고수예요. 아, 고수라고 뭐 뭐 비법 소스 쓰고 막 별질을 다는데 그거는 중수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방식, 똑같이 구워도 다르다는 걸 맛이. 그게 고수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장사를 하다 보면 식재료가 준비가 안 돼. 그렇죠? 다이렉트로. 그 때문에 막 해야 된단 말이야. 재료도 없어. 힘줘. 여러분께서 이제 식당에 취업하거나 뭐 그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도 뭐 알바만 있지 뭐 그 주방장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름 날리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거기 이제 업자고 막 그런 건 아니고 한정된 음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재료가.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음식점 같은 데는 대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공 있잖아요. 기술공 엔지니어나 뭐 그런 사람 대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음식 쪽에는 막 음식을 잘한다 뭐 신라호텔을 가서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일반 음식점 가면 그렇게까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똥 재료, 똥 재료, 똥. 그러니까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기 쉽게. 뭐 숙성시킨 것도 없고, 그냥 간장, 식초, 소금 그런 걸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알기 쉽게. 다시다처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음식을 해야 되니까, 뭐 없죠? 근데 이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음식 식재료에 대한 깊은, 그러니까 정보랑 자기 이제 노하우가 있으면 같은 식재료가 있어도 다른 맛이 나는 거죠. 그게 고수예요. 뭐 다른 게 고수가 아니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밥을 하거나, 그쵸? 음식 잘하시는 분은 엄마 밥이 가장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해봐서 경험이 있는 거야. 그거는 못 따라. 고수 있잖아요. 텔레비전 막 무슨 고수라고 하는데 그건 못 따라가. 왜? 경력이니까. 경력은 못 따라가요. 아무리 해도, 그렇죠? 네. 평생을 했으니까, 평생을 한 요리만 한 거야, 한 요리만. 그 사람 어떻게 따라가? 응? 이 사람은 요리를, 진짜 요리사야. 근데, 100번 했어. 근데, 엄마는 집에서 그걸 10,000번 했어. 10,000번 한 사람하고, 100번 한 사람은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맛이, 그쵸? 아무리 맛이 없게 만든다고 해도 10,000번 한 사람이랑 100번 한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우습게 알잖아요.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름 없고 그냥 가정주부야. 근데 음식을 만들었어. 맛도 그렇게 굉장히 맛있잖아. 근데 먹어보다 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수를 찾아라 뭐 해서 어디에서 가서 뭐 고수 찾는 게 아니라 많이 해보고 맛있게 달인이 되는 거죠. 달인이 된 거죠, 알려주세요. 뭐 떨어진 것도 먹긴 한데, 너 떨어진 거 먹는다 뭘 할까 봐. 그래서 대충 음식의 깊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그쵸?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 사람이랑, 텔레비 나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인스턴트로 만든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이걸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진짜 맛있게 하고 싶어. 그거 건강하게 하고 싶어. 그거랑 내가 성공하고 싶어. 예술적으로 데코레이션하고, 그쵸? 그런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맛의 깊이가 똑같이 한다고, 막, 솥에 삶고, 막, 몇 시간씩 막 우려내고, 막, 그쵸?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0분 만에 뚝딱 하는 거죠? 근데 맛이 더 깊어. 누가 고수다. 누가 진짜 맛있다. 막 그러는데, 진짜 고수는 별거 없어. 엄마지, 엄마. 여자들이 우습게 알지. 왜 그럴까요? 말도 서툴지, 할줄 아는 것도 없지. 그쵸? 무식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지 모르는 거지, 그쵸? 자신의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아빠들도 음식 잘하는 사람 굉장히 잘하죠. 결론은 편견이에요, 편견. 그냥 아무것도 없고 맛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런 거죠. 그래서 군대 이제 가거나 전쟁터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밥을 먹고, 그쵸? 그 맛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쵸? 특별한 맛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식재료 가장 중요한데, 막 식재료 갖고 막 장난치고 막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을 지키는 거, 그쵸?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야, 알기 쉽게. 저는 요리 진짜 못해요. 근데 그냥 말씀드린 거죠. 가장 기본은 이딱 중간이 있으면 이 중간을 지키는 거예요. 막 맛있게 하려고 해다 이렇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맛이란 거는 그냥 딱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어. 기본만 지켜도 돼. 막 이렇게 하고 막 비율을 맞추고 막 그러면 물론 맛있겠지. 근데 처음엔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안 먹는다는 거야. 그쵸? 일단은 음식을 한 번만 먹고 말게 아니라 이것저것 먹고 뭐 그렇게 하지만 주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 게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음식을 막 짜고 맵고 달고 막 자극적으로 만들면 그 음식을 먹고서는 장기간 먹었을 때 과연 건강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질리지 않을까요?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렇죠? 부모님 만든 거는 맛이 많진 않아. 근데 항상 아이들이 생각해서 어중간하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쓸데없는 얘기하죠? 진짜 맛없는데. 저한테 후원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제 건강한 식단이겠죠? 아무튼 해주실 분은 이제 네이버 쪽지를 통해서 해주시거나 뭐 체험단이나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쪽지를 이제 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별거 없어요. 저는 이제 음식도 하고 뭐 전기 뭐 디자인, 아이디어, 뭐, 여러 거다 하죠?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 쟤뭐다 한다고 그래? 그리고 뭐, 광고를 넣어달라고 해? 뭐야? 어? 내가 유명하시다나. 근데 저는 원래 그렇게 했어요. 옛날부터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러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별 내용이 없네요. 그쵸? 진짜, 이 만두 하나 갖다 놓고 먹고 있어요. 이 햄이랑. 그쵸?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